지금 여기서만 딱 보더라도 물에 나가는 양이 30회보다는 훨씬 많이 나고 굵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놓으면 이렇게. 와.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괜찮은 전기식 고압 동력 분무기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력 분무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겨서 약이나 물을 이렇게 다라에 받아두고요, 흡입 호스를 넣어서 여기서 흡입된 약이나 물이 호스를 타고 들어가서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고압으로 분사시켜주는 기계를 뜻하거든요. 일단 고압 동력 분무기가 사용되는 곳들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일단 벼농사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멀리 농약을 분사하실 때, 그리고 가수원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닐하우스 분무기를 이렇게 넓게 퍼주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농작물에 가뭄이 들어서 물을 뿌릴 때도 물론이고, 농기계 세척, 건설 현장 흙 먼지 제거, 그리고 자동차 세차까지 정말로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제품이거든요. 자, 미라클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모델은 MC220V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220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유선 제품이라서 220V라는 모델로 출시가 된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고요. 일단 8mm에 15m 분사 호스 하나, 요거는 지금 3m에 흡입 호스 하나, 분사 건 하나, 흡입 호스에 장착되는 거름망 하나, 그리고 엔진 오일 하나, 사용 설명서, 요거는 이제 교체용 여분의 오일실이랑 스패너가 들어있고요. 고압 분무기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스펙을 한번 보시면요, 크기는 가로가 43cm, 세로가 35cm, 높이가 29cm로 굉장히 컴팩트한 타입으로 나왔고요. 무게는 13kg, 그리고 흡입 용량은 22L, 소비 전력이 750W, 최대 RPM은 850RPM입니다. 그리고 최대 압력은 40바로 나왔고요. 방식은 피스톤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단부터 5단까지 분사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나왔고요. 물이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코드에 누전 차단기가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미라클 고압 분무기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작고 가벼운 무게다, 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에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동력 분무기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물론 이렇게 지금 바퀴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밀고 가려고 해도 오르막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좀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미라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가볍게 들고 어디든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놓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인버터 방식의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력이 700W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게 멀티탭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전기가 없는 곳에 가서 사용할 때 이런 지금 동력 분무기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최하 8kg 이상의 이만큼 크고 무거운 발전기를 사용하시거나 엔진 분무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보편적인데, 미라클 고압 분무기 같은 경우는 700W밖에 전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kg 조선 발전기 하나만 챙기시더라도 전기가 없는 산에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토 스탑 기능입니다. 보통 지금 이런 동력 분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벨트가 돌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분사건을 사용하건 안 사용하건 상관없이 계속 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공회전이 많아지면 부하도 많이 받고, 그리고 멀리 가서 작업을 하다가 혹시나 이거를 끌려면 다시 이 기계가 있는 곳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꺼줘야 되는데, 지금 미라클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멀리서 사용하다가 건에서 손만 떼는 순간에 저절로 멈춰줍니다. 작동을 하지 않아요. 전기를 먹는 양도 지금 일반 동력 분무기에 비해서 한 5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먹지를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작고 가볍고 전기도 적게 먹는데 제 옆에 있는 이런 동력 분무기만큼의 스펙이 나온다면 진짜 제품의 이름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미라클 제품과 옆에 있는 동력 분무기를 가지고 같이 분사를 시켰을 때 분사 압이 얼마만큼 나가는지, 물의 양이 얼마만큼 나가는지도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같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사용에 앞서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한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순서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저도 지금 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구매하시면 이렇게 엔진 오일이 들어있는데 엔진 오일을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 넣고 사용하시면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처음에 주입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검은색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뒤쪽에 게이지가 있습니다. 게이지. 요 게이지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 올 정도까지만 주입을 해주시면 돼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포사이클 엔진 오일을 넣어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넣겠습니다. 1리터 엔진 오일이 거의 한 반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눈금이 가운데를 기준보다 조금 위에 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흡입 호스의 거름망을 연결한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 플라스틱 순놈으로 나사선이 나 있는 부분에 요 거름망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서 장착을 해줍니다. 요 거름망을 사용하셔야지 이물질들이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또 요걸 장착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거름망을 장착한 흡입 호스를 기계에다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여기 굵은 나사 쪽에 장착을 해 주시면 되고, 요것도 맨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손으로 일단 어느 정도 끝까지 돌리신 상태에서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스패너 큰 쪽을 여기 홈에 거셔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돌려주면 됩니다. 끝까지. 안 돌아갈 때까지 요렇게 이렇게 꽉 잠가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분사 호스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한쪽은 순놈이고 한쪽은 앞놈인데 앞놈을 기계 쪽에 장착해 주셔야 되고요. 두 개의 이 집 니플이 달려있는데 밸브가 있는 쪽은 여분의 입구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지금 밸브가 없는 쪽이 메인입니다. 메인은 작동을 시키면 무조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메인에다가 걸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호스를 한 개 더 쓰셔야 된다고 하시면 여분의 니플에다가 장착을 해주시고 밸브를 여시면 나가게 되는데,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분사 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 여기 메인에다가 또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서 잠궈줍니다. 일단 손으로 끝까지 돌려서 더 이상 안 돌아갈 정도가 되면은 또 스패너로 여기를 걸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끝까지 꽉, 자, 이렇게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꽉 잠가줍니다. 자, 다음은 건을 장착해 주셔야 되는데, 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 안쪽에다가 넣으신 상태에서 이것도 어느 정도 손으로 돌려서 꽉 잠긴 다음에 몽키나 스패너를 이용하셔서 한 번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지그시 잠궈줍니다. 다섯 번째는 전원을 꽂아주시면 되는데, 전원을 꽂고 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지금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자, 이렇게 누르면 전원이 빨간불이 꺼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는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요 부분이 안 되면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물이 닿았을 때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흡입 호스를 물통이나 약통에 이렇게 담그십니다.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켜볼게요. 이렇게 지금 펌프가 작동하죠.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멈추면 지금 호스에 전부 다 물이 찼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밸브를 여셔서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주시면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자, 이 정도로 제가 분사를 한번 해볼게요. 우와, 야, 점점 더, 오, 우와. 자, 지금 보셨나요? 작동을 하다가 건을 놓으면 기계가 바로 멈춥니다. 이게 오토스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설치를 완료했으니까 지금 동력 분무기들이랑 같이 한번 쌓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라클 분무기 그리고 동력 분무기 30A 그리고 마지막에 동력 분무기 80A는 동시에 작동을 시켜서 지금 나가는 분사량이라든가 세기, 물의 양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되고요. 바로 제가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동이 됐는데요. 화면상에서 맨 왼쪽이 미라클, 그리고 가운데가 지금 30A, 맨 오른쪽이 80A. 지금 나가는 이 물줄기는 30A보다 훨씬 굵고요. 80A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지금 여기서만 딱 보더라도 물에 나가는 양이 30A보다는 훨씬 많이 나가고 굵은 게 보이고요. 지금 80A가 한 요 정도, 미라클이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30회가 한 요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미라클 제품 같은 경우 손을 나오면 딱 멈추거든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쓰다가 끌려면 그렇지, 이렇게 돌려서 꺼지고, 여기서 꺼지더라도 지금 기계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기계에 부하도 많이 먹고 전기도 많이 먹게 되는데, 만약에 멀리서 작업하다가 끌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넓게 분사되는 모드로도 사용을 해볼 건데요. 끝까지 당기면 이렇게 멀리 나가는 직분사고요. 여기서 놓다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요 시점에서 요 뒤에 볼트를 돌려서 딱 멈춥니다. 비닐하우스에서나 농작물에다가 약을 칠 때 이렇게 넓게 분사되는 모드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 물이 나가는 양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일반 뭐 충전식 분무기나 고압 세차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의 양이 정말 많이 나갑니다. 만약에 내가 단수를 줄이게 되면, 자, 요렇게 미세하게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단수를 올리게 되면은 점점 세지죠, 나가는 게. 양도 많아지고. 와, 여기서 트리거를 끝까지 당기시면 이렇게 길게 나갑니다. 그리고 놓으면 이렇게. 와, 요렇게 지금 넓게 분사되는 모습도 제가 한번 보여봐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키포인트가 더 있는 게, 멀티탭에다가 한 50m 정도 되는 거리를 펼쳐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상관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기가 없다 그러면 보통 이런 발전기를 가지고 다니실 수가 있는데, 일반 동력 분무기는 8kg 이상급의 엄청 큰 발전기를 사용하셔야지만 작동이 돼요. 미라클 제품 같은 경우는 700W 정도니까 요 지금 2kg 발전기에다가 제가 한번 꽂아서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요게 저소음 2kg 발전기거든요. 여기서 제가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3단. 자, 물이 없이 잘 작동이 되고, 4단. 와, 진짜 이렇게 되면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할 것 같아. 둘 다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니까. 자, 5단. 아, 근데 여기 지금 5단을 사용하니까 좀 전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표시등이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멈췄는데, 4단까지는 무난하게 쓸 수가 있는데 5단 가장 센 분사 압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과부하 경고등이 떴거든요. 이게 지금 3단이고요, 3단. 이게 4단인데 요 정도로만 쓰셔도 괜찮다고 하시면 저소음 발전기 2kg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나는 가장 분사 압이 센 5단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2kg보다는 저소음 3kg 정도 는 구매를 하셔야지 충분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미라클 제품이 나가는 수압이 40바라고 했는데, 40바면 너무 약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쉬 고압 세차기 120바를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거품을 일단 낼 겁니다. 이렇게 폼을 쌓아가지고요, 이 폼이 쌓아져 있는 부분에다가 똑같이 고압 세척기 120바를 쏘았을 때랑 지금 미라클 분무기를 쌓았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거품을 많이 내고요. 자, 고압 세차기 같은 경우는 이 나가는 수압은 손이 대면 아플 정도로 세지만, 막상 차에다 쌓아보면 물의 양이 생각보다 적게 나가요. 자, 근데 지금 미라클 같은 경우는 쏘면, 똑같이 쏘면 물이 나가는 양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물이 똑같이 나가는 양이 미라클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충분히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압 세척기 같은 경우는 수압은 정말 세서 뭔가 찌든 때나 이런 걸 벗겨낼 땐 유리하지만, 이렇게 거품이나 흙이나 진흙같이 털어내야 되는 이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압이 센 것보다는 나가는 물의 양이 많은 게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부 다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동력 분무기들은 많이 취급을 해봤었는데 이런 타입의 정말 가볍고 그리고 분사 압도 이 정도로 강한 제품은 처음이다 보니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는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동력 분무기 쓰시는 분들이 보통 뭐 30A 혹은 50A, 70A, 80A 이런 식으로 쓰고 계실 텐데 30A보다는 확실하게 물이 나가는 양이라든가 수압이 셌습니다. 그리고 80A랑 비교했을 때는 나가는 물의 양이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통 동력 분무기들을 밭이나 논에 끌고 가셔서 무거운 걸 또 들고 내리셔서 사용하셨을 때 불편한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 한 70A까지 쓰시는 분들은 미라클 제품을 쓰셔도 분명히 만족을 하실 것 같고 나는 80A로만 계속 작업을 했었어 라고 하시면 나가는 물의 양이나 압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700W 정도밖에 전기를 먹지 않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밭에 가서 사용했을 때는 멀티탭을 두 개나 연장해서 50m까지 늘려서 사용을 했었는데도 큰 부하 없이 작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 발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장시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단부터 5단까지 수압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이 지금 농가에서 하나쯤 있으시면은 뭐 농약도 뿌렸다가 가뭄이 때는 또 물을 뿌렸다가 혹은 또 농기계나 이런 거를 세척할 때도 썼다가 그리고 내 차도 세차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도 한번 보시면 80A짜리 동력 분무기가 설치가 돼서 덤프트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를 일으킨다든가 도로가에 진흙을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척할 때도 쓰고요. 철거하는 현장에 보시면 먼지가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먼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무로수 줄기가 쫙 나가는 것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도 이렇게 동력 분무기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제품을 이제 현장에 들고 가려면 일단 트럭에 두 명이서 들고 실어야 되고 두 명이서 들고 내려야 되고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미라클 제품 요거를 하나를 딱 가볍게 혼자서 들고 가서 놔두고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로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축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방역을 위해서 혹은 축사 청소를 위해서 사용할 때도 정말 유용할 것 같았거든요. 혹시나 이제 동력 분무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 이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 군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에 처하셔서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두 분께나 이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을 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갈수록 이 공구들, 기계들 발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 와닿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 괜찮은 제품이 나올 때마다 많이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제 영상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 지금 전기고압 분무기를 사용하시다가 물이 이 기계 쪽이나 코드 쪽으로 튀게 되면은 여기 지금 달린 누전 차단기가 떨어짐으로써 기계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코드를 분리하셔서 물기를 깨끗하게 닦으셔서 다시 한 번 더 누전 차단기에 빨간불을 눌렀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작동도 안 되고 기계에 또 고장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안전에도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두 번째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넣어줬는데 교환 주기는 자주 쓰시는 분들 기준 한 1년 정도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쓰시는 경우 2년에 한 번씩 요 넣었던 쪽으로 빼주시고 새 엔진오일 넣어주시면 돼요. 엔진 오일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구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구리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의 건드리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뚜껑을 열게 되면 지금 구리스 높이가 이렇게 와 있는데 혹시나 조금 사용하시다가 이 구리스 높이가 낮게 내려갔다면 그때는 이 구리스 뚜껑을 닫으신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리스가 밑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셔야지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 사용을 할 때 호스를
밸브를 꽂으시고 나서 바로 이 밸브를 여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공기만 나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 물이 나오게 돼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밸브를 다시 잠그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줘서 빠르게 압이 차서 바로 분사가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좀 이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겨울철에 보관하실 때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밸브를 다 빼주시고 안에 있는 물을 다 제거해 주신 다음에 완전히 건조를 시키신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겨울철에 그냥 보관을 해버리시면 물이 얼면서 동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또 고장 없이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